자, 먼저 여기 뭐 수험 핵심 포인트 잠깐 보시니까 관사의 용법 문제가 부정관사, 정관사, 뭐 부정관사 어원의 사용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부정관사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거를 먼저 그 필기를 한번 해보죠. 뭐이 자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관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갓 관자예요. 한자를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갓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갓쓴 사람, 노비가 갓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갓어요? 양반이 갓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관사,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통해서 명사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관사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단어예요. 관사라는 건, 갓 관자라는 거 써서. 그런데 이 관사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정관사라는 놈하고 부정관사라는 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이때 정관사라는 것 자체가 뭘또 의미합니까? 이거는 정해주는 거고요.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개념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긍정 부정이 부정으로 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정관사면은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 일단 모양 자체는 이제 더고,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겠죠. 얘는 쭉 적어주실게. 정으로 끝나니까 지정, 한정, 특정이에요. 특정한 한계나 그 이상의 명사 앞 이렇게 적으세요. 지정, 한정, 특정입니다. 지정, 한정, 특정.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명사에 대한 개념이 지정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하다. 그러면 이때는 정관사를 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부정관사는 뭐냐?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한계의 명사 앞에 쓴다. 라는 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한계의 명사 앞에 쓴다.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의 명확한 차이는 뭐냐? 이게 지금 지정이 되느냐? 명시가 딱히 포인팅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지워버렸네. 정해져 있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까? 얘또또왜 이러지? 자, 안 해.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죠. 그얘 어랑 어는 그 어떤 때 사용돼요? 어떤 때 어고 어떤 때 언이에요? 모음인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살짝 다르게 발음에 따라 다르다. 요겁니다. 그래서 뭐얘 자, FBI 한때 FBI가 되고 싶었는데 어예요, 언이에요? 언이에요. 다쳤어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어예요, 언이에요? 엑스레이 언이에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 members of parliament, 어예 언이에요? 언이에요. 왜? 발음이 다 모음이니까. 선생님 이거 M 이상한데요? members of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니셜이니까 MP라고 읽어요. MP, A니까 모음이니까 언이 됩니다. 오케이? 철저하게 발음을 따라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한 페이지 여기 첫면에 이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도 좀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좀 챙기면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어는, 어나 어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unknown information. 그리고 정관사 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다. 그래서 given information.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unknown information, given information. 자, 뭐, 이 명사나 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 에너지를 엄청나게 드릴 필요는 없긴 해요. 동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빈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 빈도가. 워낙 이제 동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이 관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명사의 26에서 30번까지 나오는 데에서는 이제 아예 이거는 생각 안 하시고 다른 거 풀면 되거든요. 물론 다른 파트에서는 명사나 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관사 파트는 뭐 암기할 게 많고 예외가 많다라는 그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암기나 뭐 예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되게 어렵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이해를 먼저 그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발음사 모음 앞에 붙인다라는 거. 여기도 예문 나왔네요. on MP라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정관사 가보시죠. 자, 정관사 보니까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부분, 뭐 신체 일부, she caught me by the sleep. 자, 이거 이제 그 질문을 조금 그 받는 것 같아요. 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신다면 원래는 뭐냐? she caught me by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by her sleeve. 그녀는, by my sleeve. 그죠? 그녀는 나의 소매를 잡았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my가 돼야 되는데, 이거 my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거 왜 그렇다? 이것도 이제, 이거를 뭐, 신체 일부의 경우에는 더를 붙인다. 이렇게 암기하시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문장상으로 순서가 그녀는 뭐 했다? 나를 잡았다. 근데 나를 잡았는데 나를 잡은 부분 중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슬리브를. 그래서 더가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신체 일부는 take 뭐 one by the 신체 일부 이거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기준이 바로 뭐다? 지정, 한정, 특정이라는 정관사 더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파트에 정관사와 부정관사라고 지금 내용 나와 있어요. 정관사를 붙이는 고유명사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이런 거를 그 암기를 해야 되느냐 먼저 뭐 암기해 주시면 땡큐 하긴 해요. 그 편하긴 한데 이해를 먼저 해 주세요. 반도나 산맥 이름이다. 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 페니슬라 혹은 코리안 페니슬라 한반도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뭐 The Alps 여기 이제 알프스 산맥 있는 거고 연결돼 있어요.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연결돼 있어요. 공공건물 관공서 The White House 여의도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무관사 무관사라는 거는 그냥 이거 떨어져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가면은 뭐가 있지? 제주 에어포트가 있죠? 제주 공항 내려서 제주 대학에 가는 거예요. 어디 거쳐서? 제주 스테이션 거쳐서. 다 뭐지? 이거는 어떤 그 이 무관사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링크 개념이 좀 없습니다. 이건 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있고 그런 거 언어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 쓰는 연결 또 강, 바다 다 뭐 더 한 리버 연결되어 있죠. The Thames, The 한 리버, The Nile, The Yellow Sea. 그러니까 링크 개념은 정화도 더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무관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라기보다 그냥 쓰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섬
호수 떨어져 있죠. 항구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제주도에서 일단은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제주 에어포트, 제주 스테이션, 제주 유니버시티 혹은 제주 파크 다 뭐다? 무관사라는 거. 이거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주도에 간다. 자, 제주도 뭐하러 갑니까? 보통 놀러가죠. 놀러간다는 건 뭐예요? 일상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뇌를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은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관사가 안 붙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주도 생각해서 그걸 다 제주 붙여보면 돼요. 제주 공항에 간다, 제주 에어포트 관사 없다. 그럼 제주 역을 통한다, 제주 스테이션 관사 없다. 거기까지 갔는데 공부하고 싶어. 제주 유니버시티 관사 없어요. 그 놀아야지 제주 파크 관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링크 개념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더 타이타닉 가능하겠죠? 혹은 제주도까지 한 번에 못 가니까 부산에서 가고 싶어.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타고 가요? KTX, 더 KTX 혹은 더 경부라인 이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거사 더가 붙는 거 이겨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더 뉴욕 타임스 혹은 The Economist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그림상으로 뭐 연결이다 비연결이다 뭐 이런 그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시면 될 것 같고 무관사가 워낙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무관사만 먼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관사 위치. 자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 암기가 더 편한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뭐 so, 형용사, 부정관사, 뭐 명사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so, 형용사, 명사 그래서 뭐라고 하냐 소형아, 명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형아, 아이긴 한데 아이가 대형아이가 아니고 소형아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so good a boy, so a good boy 아니고 이거 탭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so 자리에 as나 to나 how나 however도 이런 어순을 따른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패턴 뭐가 있습니까? 그 지금 여기 관사 위치 1번이나 2번이나 다 얘네들은 그 탭스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얘는 또 뭐니? 보니까 서치어 형용사 명사 서치어 형용사 명사 자 한 번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암기할 때는 뭐냐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그런 혁명이긴 한데 그러한 혁명 서치어 혁명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서치 자리에 뭐 하시냐 quite a rare 뭐 이런 패턴 나온다. 자 그리고 3번도 올더 명 그래서 더 올, 노, 올 더 보이스, 알 플리즈 이렇게 내용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다가 필기를 좀 더 해주자면 여기 올 나온 김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실까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자, 암기하려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그리고 all the people. 이거 다 어순으로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순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 막 뭐 뭐 한정사, 뭐 정관사, 명사 이러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거를 여러 번 읽으세요. 그냥 입에 담기 편한 게 두 단어짜리 most people. 아, most 나왔으니까 두 번째 most of the people 비슷하니까 almost all the people.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거 all the people. 그러니까 이게 almost all the people이 여기도 있고 겹쳐서 일단은 이제 이거는 제외하고 세 개만 챙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오케이? 세 개만 챙겨도 되겠습니다.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더가 빠져요. 더가 빠지거나 올의 위치가 달리 위치해요.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 높아지게끔 느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암기 안 하시고 계시면 이거 푸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통으로 암기하시고 당연히 people의 people이라는 단어 다른 걸 대체가 가능하겠죠? 복수 명사로 이거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자 보셨고 다음에 관사생략 뭐 이런 거 있구나 쭉 봐주시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he plays football in the afternoon. 뭐 악기 명에는 뭐 정관사 붙인다. 운동에는 정관사 붙이지 않는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나? 뭐 이런 거. 왜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football. baseball. this is baseball. 지칭 가능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야구. 이게 야구야. 추상적이에요. 야구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인 것 뿐이고. 악기는? 이거는 바이올린이야. 그건 지칭 가능하죠? 그래서 지칭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 지정이 가능하다. 그 지정, 한정, 특정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악기는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 바이올린이야. 이거 첼로야. 가능하지만.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구야. 그게 되게 애매해요. 축구 공을 포인팅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지금 부정 운동에는 그 관사 쓰지 않는다. 하지만 악기에는 관사를 쓴다. 라는 개념이 지금 나온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감기야. 눈에 보이지 않죠?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자, 그런 거 특징 봐주셨고 다음에 쭉 봐주시고 이 교통 통신 수단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by bus, by train. 선생님, 그 버스 눈에 보이는데 왜 정관사 안 붙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거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거로서의 버스예요. 자, 교통수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지정이 불가능해요. 지정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정관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by bus, by train, by plane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교통수단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관사 쓰지 않는다. 그리고 a kind of 이렇게 쭉 봐주시고 그 관사가 이제 뭐 반복되는 경우에 각각을 써주면 이게 두 사람이고 앞에만 쓰면은 이건 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 다 있었고요. 문제 나왔고 그 뒤에 step 2 우리 방금 한 것 중에 특별히 더 이제 그 텍스트랑 연관된 거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 잘 봐주셔야겠죠?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명사까지 합쳐져 있어요. 이 스텝 2에서 그러니까 이 앞뒤 두 페이지가 명사랑 관사 두 개 다 합쳐진 그런 포인트구나 라는 걸 챙기시면은 될 것 같아요.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뭐 특히 그 다음 장에 관사 부정관사 관사 더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시험 당일날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포인트가 6개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뭐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이런 거 봐주시고요. 역시 기출문제로 내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